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청문회 전국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차기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지금 18개 부처,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다 지명이 끝났죠. 19명. 이제 본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저격수들이 등장을 해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것을 터트리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와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자한테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또는 청문회 준비단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겠지요만은 제 당부의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을 겁내지 말고 국민을 겁내라는 겁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이쪽을 물어볼지, 저쪽을 물어볼지, 우리 가족들 문제는 없는지, 뭐, 아들, 딸, 자식들이 뭐, 문제는 없는지,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은 문제는 없는지, 군대는 제대로 갔다 왔는지, 또 뭐, 그 배우자가 뭐, 어디 가서 재산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뭔가 스캔들을 하고 다닌 건 아닌지, 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많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초리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녁에 뭐, 기분이 막막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서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민심을 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청문회를 이기는 길입니다. 10명의 경찰관이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하듯이 청문회 준비단 뭐 100명, 200명 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찔러 들어올지 모르는 청문회에 민주당 저격수들을 100%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미리 질문지를 주지도 않고 그 청문회장에서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냅니까? 못 막아냅니다. 전체적인 자세와 준비, 그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할 겁니다. 뜨는 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동쪽 산, 동산 위로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목을 잡고 매우 여러 가지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엊그제 나왔던 칼럼 제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대통령이 가장 안전하다. 사랑받는 대통령이 가장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을 할때 문재인 정부가 딴지를 걸면서 가장 크게 제기했던 문제가 뭐 안보의 공백이라는 경호의 문제라는 이랬는데요. 제일 큰이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고 대통령이 유고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비하는 건 국민들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경호 인력을 뭐 200명, 500명, 1000명으로 늘려본들 국민의 사랑을 잃으면 그 경호는 허술한 경호요. 하나마나한 경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초기 내각 후보자 지명자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한 이후 국민의힘과 그 이전 전신이었던 보수 정당은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뭐 윤석열 후보가 워낙 뛰어나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고통은 엄청날 겁니다.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국민들이 넌덜머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겁니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과 초기 내각 후보자들은 그런 마음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좌절과 실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노의 투표장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는 순간 앞으로 5년 뒤에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혹독한 국민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나룻배와 같다. 나룻배와 같다. 나룻배가 뭐죠? 강을 건너주는 배가 나룻배지요. 강을 건너면 나룻배를 잊어버려라 이런 겁니다. 득어망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려라. 그거는 자기 공약을 배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다시 생각하라는 점입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인은 크게 봤을 때 국민들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가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날 단일화를 이루면서 뭔가 서면으로 약속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종이 쪼가리는 잊지 마, 그 뭐, 믿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뭐 잡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에 대한 약속을 윤석열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 안석일, 안철수 이두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과정,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 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기 때 청와대에서 걸어나오기 때 했지만 한 사람도 지킨 사람 없습니다.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것을 지금 거의 90% 이상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약속 실천 그 다짐이다. 실천 비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뭐 대변인 뭐 저 뭡니까? 비서실장 이렇게 뒤에 숨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직접 인선을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께 뒤에 숨지 않고 앞에 나와서 하겠다. 이 약속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설위원, 언론인, 뭐 기본적으로는 기자지요. 저한테는 설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구나.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아침 8시쯤 출근할까? 오후 7시쯤 퇴근할까? 어떨 때는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앉아 있을까? 아,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군. 이것을 처음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그 어떤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지, 집무실에 있는지, 일어났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공식 석상에 나올 때나 겨우 볼수 있었지요. 뭐 광복절 기념식 때, 뭐 3.1절 기념식 때, 이때 대통령 모습 가까스로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일같이 아침에 한 번, 저녁 때한 번, 출퇴근을 볼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것은 상징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럼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성공을 발목 잡을 불길한 징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0% 신뢰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불길한 징후라는 건 뭐냐? 낡은 보수가 되는 길입니다. 새로운 보수, 중도와 보수를 넓게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가 아니라, 아, 그래, 국민의힘 웰빙 정당, 뭐,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들 어디 갔겠나? 그 바보, 그 나물에 그 밥, 뭐, 또한번 반복되는군. 외적을 막아내는 데는 등신, 지들끼리 사분 오열하는 데는 귀신. 등신과 귀신. 지금 서울시 교육감 그 분열상에서 여러분 그 징조를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단일화, 단일화.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그냥 또한번 찢어지고 갈라지고 제갈 길다 가버리고. 그 모습 지금 징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대해서는 등신들이고, 지 내부에서는 뭐, 분열할 때는 아주 귀신처럼. 이게 낡은 보수입니다.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이 불길한 징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처럼 후보자들의 부인, 배우자가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도 그렇고, 지금 19명 총리, 뭐, 장관, 그 후보자들의 부인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떤 것이 터질지 몰라서 그냥 지뢰밭을 걷고 있는 느낌이 들 때마다 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다 부인들 걱정합니다. 아, 누구 부인은 어떻다더라? 누구 부인은 어떻다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뭐 본인이 중요하지 배우자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 부인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가 일관되게 배우자를 관리하고, 배우자들과 언론과의 소통을 일관되게 하나의 채널로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자 믿지 마셔야 되고, 우호적인 언론을 있다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의 본질은 뭐냐?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덕담하려고 기자 된 것은 그건 나쁜 기자, 제할일 못하는 기자입니다. 기자는 왜 고발하고 비판하려고 기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들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그 기자가 자기 얘기를 듣고 가서 뭐 자기 칭찬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실 때그 앞에서는 어떻게 욕을 하거나 치받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얘기 나중에 가면은 다 비판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특별감찰관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이란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깔아뭉개왔습니다. 사문화시켰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첫날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장모, 그리고 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 이르기까지 특별감찰관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치 주치의가 특별감찰관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반드시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뭐 검수완박이 어떻다라는 이뭐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서 저격수 명단이 나오고 누구를 뭐 어떻게 낙마를 시킨다느니 뭐 낙마의 대상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세 명이다. 누구는 뭐 어떻게 봐줄 것 같고 누구는 뭐 낙마를 시킬 것 같고 이런 얘기 다 있는데요. 다 쓸데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저격수에 대한 방비도 물론 하겠지만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국민들이 심판하시고 제일 두려운 것이 국민들의 눈초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